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가 이른바 임대차 3법입니다. 이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늘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 출신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임대차 관련법 질문하기 전에요.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확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13만 2천 채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번에 이제 공급으로 나온 발표한 양은 26만 2천 채입니다. 네. 그 중에서 13만 2천 호가 이제 신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태릉 골프장에 이제 신규 주택을 지을 것이냐 여부하고 네. 강남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문제 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었는데요. 이번에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미 지난 2020년 5월 6일에 저희들이 발표한 그 규모가 있습니다. 네네. 아무도 언론이 좀 주목하진 않았었는데 그게 7만 호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13만 2천 호. 네. 그리고 당초 우리가 그 공급 물량으로 30만 호를 저기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6만 호를 사전 청약을 하겠다. 그래서 총 26만 2천 호 정도의 규모의 공급 대책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경실련 측에서는 지금 집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당정청에서 제로베이스를 가지고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고 네. 조금 전에 경실련에 얘기한 것처럼 공급량 부족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다라고 온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공급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상혁 의원을 모신 이유는 이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을 여쭙기 위해서 모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은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이제 주택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맺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의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고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일단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있고 또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인도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있게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누가 언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통과시킨 법률에 따르면 네. 임차인과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모두가 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3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럼 모든 임대차 계약을 다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소액의 임대차 거래도 있거든요. 네. 예,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일정 정도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만 우리가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방으로 가면 아주 소액 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액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30일 이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0일이 넘어가면은 뭔가 페널티 조항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또 혹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임대인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확정일자를 주는 것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차 기존이 주택 임대차 거래법에 나오는 것처럼 최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대항력도 부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거절할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과태료 조항을 마련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 조금 아까 30일 넘으면 페널티 제가 질문을 했을 때 5만 원 이하면 이하라고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과태료가. 예, 그렇습니다. 30일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럼 과태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임차인이 바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모두 둘 중에 한 사람만 신고를 하도 되니까 네네. 임차인 같은 경우 만약에 임대인이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게 돼서 뭐 그런 부담은 크게 없을 것이고요. 혹여 또 너무나 이 과대한 이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이런 법의 수용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이러한 정도의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전월세 계약을 맺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물론 이제 신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집도 앞으로는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 법은 내년도 6월 1일에 시행하게 됐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 관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검증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네네. 6월 1일 시행하게 되었고 그 앞으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네. 사항은 없고요. 네.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를 주셨는데요. 청취자분이 7617번입니다. 신고제 궁극적인 효과는 뭐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은 왜 만들었는지 아까 물론 이제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물론 그 수긍에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세금 때문에 이런 법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18년 5월 달에 그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우리나라에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인권의 개념으로서 주거를 봐야 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돼서 거주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특별 보고관에 이미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임대차 주택 문제를 상품의 개념으로만 봐왔었는데요. 이 제안 사항에 따르는 것처럼 인권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주거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세금 부과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이건 국세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아닙니다. 국토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가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저 주택이 얼마 전에 사고 팔렸는지 거래 가격을 알고 자신들이 거래에 임할 수가 있는데 네.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부르는 가격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게 모든 법이라는 게 항상 음과 양이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취지에 부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김재현 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월세로 살아야 하는 무주택자들 더 양산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이 법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않고요. 네. 좀 전에 문자를 주신 분은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근에 통과되었던 네, 네.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렇죠. 그 네. 의무기간 연장 네, 네. 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지금 많은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의 고액의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돈을 구할 수가 전월세로 월세로 전환하려면 네. 현재의 임차 보증금을 전환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여력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다라는 것은 좀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좀 그 일부의 잘못된 네,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세나 월세나 그것이 어떤 선악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맞는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저는 주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상 전세는 전세대로 또는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존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4%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는 조금 높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네. 오늘도 김현미 장관께서도 좀 언급하셨는데 네. 이 4%의 전환율을 좀 낮추는 방안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법안을 통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그런 문제들은 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